또.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제가 수업한 거를 학습지를 이게 학습지를 매일매일 막 만들려고 하니까 그거를 그때그때 막 인쇄 맡기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꾀를 낸 게 이거예요. A4용 장에 4쪽 출력하기. 요렇게 해도 충분하더라고. 애들은 눈이 좋잖아. 그래서 제가 이 인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어요. 그리고 아예 그 복사기 프린터를 아예 샀어. 프린터가 8만원인가 밖에 안 돼. 그래서 그냥 급한 거는 그냥 거기다 하지 자꾸 눈치 보이게 그냥 뭐 예, 안 하고. 귀엽죠? 네. 어니스티는 이제 네, 딴 거 드릴게요. 어니스티는 가조 진주할 때 가조 진주 배울 때 거고. 자, 선생님들 첫날이라 무척 고단하신 것 같아요. 내가 실습을 진행할게요. 한 장씩 준비해 주세요. 이제 제가 하브르타식 서양식 그 학습의 그 모델을 알려드릴게요. 그 서양 그 교실을 보면 선생님이 별로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랑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박스 속에 있는 단어 중에서 6개를 골라서 여러분 생각,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골라. 그리고 이제, 그러고 서두르지 않아, 이 사람들. 그, 이거 가지고 오냐? 그, 날로 먹는 영어교사지, 뭐. 우리는 근데 못 기다려. 얘들아, 빨리 시간 없다, 1분. 아, 시간 없는 거 당신 생각이고. 우리 좀 음미할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그러면 연애 감정이 풍부한 애들은 이걸 참 사랑해요. 네. 이렇게 노래 한 곡 틀어주면 되는 거야. 어떤 노래 틀어주냐? 어떤 사람은 사랑에 빠지는 게 쉽다고 이렇게 이런 노래도 있어요. 자, 보니까 다 고른 모양이다. 그래, 수고했어. 그런데 이제 옆 사람하고 자기가 고른 6개 중에서 협의를 통해서 하나를 빼버립니다. 5가지만 남기세요. 서로 협의하셔서. 물론 두 사람이
공통적인 게 가령 다섯 개야. 그럼 그냥 그 금방 끝나겠지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 5분 드려요. 그리고 외국 선생님들은 토론하죠. 또 그래 아니 열심히 하는구나. 이럴 때 한 포인트. 안 하는 애들 있다 없다. 있지.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 개무시. 못 본 척 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하는 애들 좋아 잘했어. 야 이근다 이제 그럼 쟤네들 왜 칭찬받지? 그게 포인트입니다. 모든 학습할 때는 잘하는 아이들에게 그 새끼들은 여전히 또 안 해. 신경 쓰지 마. 그 못 본 쌩 까고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고 그렇지 잘한다. 니네 둘이 하려니까. 잘못하면 싸움 나겠죠? 그 쓰라고 그랬더니 동그라미 치나? 배우게? 이러면서 웃는 거야. 이렇게. 야, 그 좋아. 그것까지는 인정한다. 근데 이제 네 명이 사는 거다. 자, 앞뒤로 마주 봐라. 얘들아, 앞뒤로 마주 봐. 네 명. 자, 네 명, 니네 다섯 명. 여기 네 명, 니네 네 같이 해서 이제 네 개만 고른다. 네 개 고릅니다. 자, 제일 먼저 토론에 성공하신 분께 주인 당연 드려요. 자, 잠깐만요. 저를 보세요.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자는 애 있니 없니? 좋은 애 있어 없어? 없지. 무기력한 애 있어 없어? 없는 거야. 학교에 나온 애들은 무기력할 수 없어요. 다만 무기력을 가장하는 거예요. 네. 계속하세요. 속마음 다 나와. 여기 넷을 살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해. 미치겠다. 네, 말씀드리지만 수업이 재미없는 건 뭐냐? 내 삶과 관련이 없을 때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의 생각을 묻고 있잖아, 집요하게. 그러니까 재미있을 수가. 오케이. 자, 안경 써보세요. 자, 첫 써보세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구입이 다 돼요, 안경. 네, 제가 다. 저하고 카톡 친구 되면 그 이런 정보는 정보도 아니야. 그냥 뭐 주소를 알려드리고 집에서 진짜 멋있는 건 안 갖고 와서 이게 막 복면 가방이 나온 거 있지. 이게 막 달린 거 그거는 내가 갖고 오질 못했지. 이거 망가져. 카페도 4,000원, 5,000원 돼. 카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재밌게 살고 싶으시면 저하고 카톡 친구하면 돼. 이거 봐. 이거 내가 직접 가서 다 찍은 거예요.
이게 천호동에 가면 있는데 선생님들이 천호동 오실 필요 없어. 밑에 여기 가게가 인터넷으로 17,700원 할인되는데 인터넷으로는 여기 있어. 그 가면 안경 구입하는데 여기서 여기 가시면 여기서 안경 구입하시면 2학기 수업 대박나. 완전 대박. 제가 작년에 주소 좀 크게 적어주세요. 네? 주소 좀 크게. 주소? 아 카톡으로 물어드릴게요. 네. 테디11하고 10289 10289 애들 봐. 이런 애들 봐봐. 애들이 미치지. 네 개 고르셨죠? 자 그러면 아까 제일 먼저 하신 네 분이 나와서 여기서 노래를 불러주실 거예요. 노래를 깜. 예, 나와서 반주를 그 반주를 찾는 방법. 가요는 유튜브에서 가요는 금형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금형이 왜 금형이라 찾는지 아시지? 이 사람 교사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럼 금형 그러면 가요 반주가 나와. 그럼 영어는 오 정답 맞추셨습니다. 오 이거는 제가 미니 빗자루. 아, 네. 미니 찍어야죠. 네? 아, 네. 네. 아, 미니 빗자루는 뭐에 쓰는 물건이냐? 지우개 아니에요. 미술 선생님이 그렇게 쓰셨다가 자기 반 청소를 저걸로 시키신 거야. 학급비도 저걸 다 사주고 네임펜 써서 그러니까 자기 책상 밑에 자기가 지우고.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더라고. 그 반은 청소 감독이랑 개념도 없는 거지. 가라오케로 검색하면 돼요. 이거 저도 지금 It's so easy to fall 하고 가라오케로 검색했어요. 팝송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 노래방이라고 그래서 휴대폰으로 이거 전체 화면을 하고 노래 불러. 그래가지고 그걸 무비진으로 녹화한다. 그러면 이게 노래방이 돼. 아 미친다. 영어 선생님들이 진짜 작은 거야 이게. 막 갖고 노는 거야 이게. 진지해지지 말자 영어에서. 여기서 선생님 네 분 나와주실까요? 아이들의 심리를 가면 쓰시고 나오세요. 가면. 애들의 그 심리를 보셔라 그지. 아니 상품도 받고 오리발 내는 거야 빨리 나오시라니까. 이게 이것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른 거예요. 순서 정하셔야 되거든. 이제 발표하려면 이제 그리고 이렇게 나올 때는 단어가 한번 씻어 있어야 된다. 맨 마지막에 알았지? 다른 사람들은 나와서 건빵 두 개씩 먹어. 저의 수업 모습이야. 보리 건빵 두 개. 하나는 안 돼. 정떨어져. 두 개면 좋게. 이 보리 건빵 이 포대도 파는 거 아시죠? 포대도 팔고. 그리고 애들이 여기 이제 애들 나와서 부르면 저작권을 제가 꼭 늘 확보해. 나중에 딴 소리 할까 봐. 그 저작권은 뭐냐? 손을 이렇게 넣어. 건빵 봉투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잡히는 대로 다 가져가. 그래봐야 30개. 싸구리지 뭐. 계산해보다 더 싸구리지. 아니 어떤 학교 써? 애가 그랬다니까. 선생님 이거 우리 집 계산해보다 더 싸요. 그럼, 난 계산 안 키워서 모르나. 선생님 나와주시고. 그 재미야 지금. 이거 쓰셔야 되고. 네, 복면 가왕이라는 것이 자 나오시고 자 이거는 그러면 자 종이 가면 한 장 주기 너무 심하다 그죠? 박수 주세요 박수. 실은 저는 수업할 때는 카메라를 여기다 두고 애들은 여기 세워요.
그리고 애들이 이걸 보고 하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예, 제가 그러면 반주 나가면 그냥 같이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자, 들어갑니다. 준비됐나요? 지금 노래를 모르는데. It's so easy to fall in love. It's so. 아 근데 애들은 이걸 하던데. 아 그. 아 참나. 애들 작품을 우선 그럼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 애들이 이건 선생님들이 한 거고 솔직하죠? Impossible, dangerous, 마지막엔 it's wrong. 사랑에 빠진 건 잘못된 일이. 애들 얼굴 봐서 그렇게 생겼죠, 그죠? 이게 여자애들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연애 감정이 풍부한 애들은 pleasant 이런 게 나오고 이런 애들은 참 우울한 답이 나와요. 자, 네 분의 답은 과연 무엇일까? 자, 손님들 자, 준비. 이걸로 그냥 하실까? 이 배경음악으로 하실까? 네. 오케이. 갑니다. 같이 부르. 아, 하나씩 골라서. 야, 창의력 봐. 한 소절씩 부르려고 하셨나봐. 자, 갑니다. 시. 박수 쳐주시고. 이지. Dangerous. It's so good to fall in love.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좋아하는 애들이 신체 학습자예요. 굉장히 몸이 뜨거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 그 반 들어가서 수업이 안 돼. 이런 애들이 이런 수업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수업을 원하는데 계속 귀에다가 막 드릴로 귀를 뚫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힘겨워하는 겁니다. 특히 신체 학습자들은 귀가 거의 막혔다고 보시면 돼요. 귀가 막혔어요. 실제로 막혔어. 그래서 이런 반 애들은 본문 수업을 저는 7분 이상을 넘기지 않아. 총알같이 총알같이 해. 그랬는데도 민원이 발생을 안 해. 애들이 오히려 선생님 명쾌해요. 아 깨끗해. 왜냐하면 7분도 다시 들을 능력이 없다. 대신에 애들에게 이렇게 나와서 쇼를 할 기회를 줍니다. 이게 이제 부부창가야. 부부창가는 잘 보세요.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창가야. 중학교 2학년 부사적용법 목격원리 조성구. 제가 얼굴 좀 보세요. 신나. 유소권 하려본 목적 해본 이 결과 아름다운 하는 걸 본 이유 한다면 좋은 이제 부정사 부사적용법이 엄청 어렵잖아요. 그죠? 얘들한테 읽어. 근데 이런 거 시험에 내시면 안 돼.
끝까지 고문하는 거야 이거. 일곱 가지. 그럼 도대체 부사적용 법이 못하는 건 뭐니? 다야 다. 그러니까. 진짜 안 보여. 네? 아 진짜 웃기. 다 보여요. 이건 여자 안경. 개콘 여자 안경. 뭔 개콘 남자 안경. 그 이제 이거를 부정사 부사적용법을 애들한테 가르치려니 이게 뭐 참 귀신 치네라고 까먹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부정사 부사적용법을 어떻게 가르칠까. 그래서 새벽에 올림픽공원 조깅하면서 부정사 부사적용법 목격원리 조형부 목적결과 원인 이유 조건 형용사 부사수식 이러고 가다가 거기다 노래를 맞춰버린 거예요. 저작권이 저에게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저작권 프리 는 아니고 우연히 길 가다가 산에서 만나면 막걸리 서너 잔 다 드려. 부부창갑 부사적용법 같이 얘들이 지금 화면에 한글로 큰 화면에 이렇게 아까 펴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그 화면을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여기서 이렇게 찍는 거 찍는 것도 내가 안 찍어. 교사는 바쁘면 안 돼. 교사는 영원히 고요해야 우울한 영혼들을 보듬어줄 여유가 생겨. 그리고 글씨, 장학 편집 이런 거 교사가 하면 안 돼. 차라리 안 하고 말지. 한다는 임자가 나서서 그래 그럼 해라. 그리고 나는 얘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면 돼요? 세트로 구체적으로 팩트만 써줘. 제 추천서는 그래서 강력해요. 팩트만 쓰거든. 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특히 추천서 쓰시를 고3 선생님들. 이게 미대를 간 학생의 추천서입니다. 미대를 가는데 왜 영어 선생님이 추천서 써줘? 애가 그런 거야. 자신의 미술 솜씨를 알아봐준 사람은 미술 선생이 아니더라는 거야. 영어 선생님 내가 알아봐줬다는 거야. 얘가 이렇게 여기 지금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 얘가 1학기 때 이렇게 빌 게이츠 인터넷 중독 단원에서 빌 게이츠를 이렇게 표현해. 그러더니 2학기에는 이 가사에 종사하는 유가 데드 요걸 이렇게 딱 표현한 거야. 한 방으로 교 단원의 주제를 한 방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서라고 할 게 없어. 1학기 중간고사 프로젝트에서 요렇게 그림판으로 표현했고 1학기 기말에 이렇게 하고 2학기 기말에는 남녀평등 단원에서 단원의 주제를 한 카트로 한 방으로 표현했다. 추천사 단 한 문장이에요. 단 한 문장. 맨 마지막 문장을 읽어주세요. 맨 마지막 한 번 추천사는 딱 한 번. 학생의 창의력 미술에 대한 열이 성실성으로 훌륭한 미술 업도가 되리라 믿어 추천합니다. 합격했을까 불합격했을까? 합격했죠. 이렇게 다양한 수행 시각학습자, 청각학습자, 신체학습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수업이 강력하다는 거죠. 추천서에 그림 들어간 거 보셨어요? 이렇게 살 수 있어. 재미나게 부부창가 같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근데 여기 하려고 목적 이거는 한다 의욕을 나타내는 거야. 하려고 목적 결과 해보니 아이고 와 보니 떠나가셨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전라 유명해졌네. 해보니 결과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하는 걸 보니 아이고 저 짓 하는 거 보니 또 또라이구나. must be 그 cannot be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조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게 신체 학습자는 이런 거라는 거야. 그래야 와 우리 아이들이 무기력한 게 아니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애들과 한번 옷을 딱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녹화 들어가요. 무릎을 꿇어서 부정사 부사적용법 법결을 조정 아니 뻣뻣해 무릎을 이렇게 하라니까 법결과 원 이유 조건 형용사 부사수식 간주고
이게 금형은 다 간주가 있어. 이거 한우도 먹자 해본이들과 한우 이거 만나서 반가워. 이게 만나 이거 한걸 보는 이유 한다면 좋던 너 율동 안 되네 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앉으세요. 아니 착하기도 했지. 저 여기 보시면 이 이런 거를 제가 17개를 만들었어. 17개. 2학 작년 2학기에 수동태사. 시제는 위보고 강수복수는 옆에 보고 시, 그리고 시, 여기 율동도 있어. 시제는 위보고 수는 옆보고 짠! 율동. 시제는 뭘 봐라? 원래 위 문장을 보고 수는 어딜 봐라? 바뀐 주어 옆에를 봐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동부공학 작년 내가 미쳤다. 거의 또 구정 따라해보세요. 시작. 중중 중기 연기 햇빛 보기 링링링 오고 기만나 속 선택해 심부로로 와요 인시포스테폰. 과거지향적이라 링링링와요 과거지향적이라 링링링와 간주 우리 금형 간주로 만드시는 거 공명사 과거지향적 또로로 보정사 미래지향적 중지연기 햇빛 보기 링링링 오고 희망 약속 선택 결심 또로로 와요 용서합니다. 이게 동명사하고 부정사하고 사실은 같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어리석은 민족이 같은 거를 두 개를 쓰겠어. 이게 다른 거 애들한테 이렇게 도표를 그려주고 링링링이라는 건 과거부터 현재까지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여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링링링링링링 이러고 있어요. 근데 투부정사 이건 투르르 이거는 어감 때문에 그런데 이 투부정사는 너무 다양해. 어디 가서 총알이 박히는지 알 수가 없어. 아까 오죽하면 부부창가까지 나왔어서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쏴라 뚜루루루 동명사 뭐 동사 원형이라 이렇게 뜻입니다. 이런 그래도 쉴 때 쉬어야 되지. 쉬시고 궁금하신 거 3교시에 요것이 이제 신체학습자 신체학습자를 위한 나와서 노래 부르기. 네, 이번 시간 질문 주신가요? 다음 시간에 좀 쉬는 시간에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궁금한 거. 네, 쉬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막 집에 오지 다 채웠죠. 그리고 좋아하지. 추천서보다 집에 올 때가 더 강력한 영어 때문에.
수행평가 생각이 다 있었는데 교과별 특기사항까지 이 사실을 적어두고 그것까지 적어줘야 된다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들한테 보내고 이걸 다정문화 그렇습니다. 질문하신 거거든. 제가 그걸 번번이 알아서 처리를 이야기도 하시는 거